마지막까지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살펴보고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가지 오늘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김민수 대표님부터 장 마감 종가까지 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오늘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은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합니다. 그런 쪽에서 잠잠하다가 갑자기 변화가 나오는 대명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대명 에너지 하게 되면은 과거부터 이제 태양광 풍력 기반의 여러 가지 사업 개발, 그리고 특히 설계부터 조달 시공 그리고 운영 관리까지 전 단계를 수행한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았었고요. 어떤 제대로 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다라는 분석이 많았었는데, 그런 쪽에서 발전과 공사 쪽 다 연결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사 쪽이 좀 더 많죠. 나중에 공사가 더 많이 돼서 이제 발전 쪽에서 계속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더 안정적인 실적을 가져가지 않나라는 쪽에 무게를 두는데, 특히 이번에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와 함께 민주당이 선전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계속 정책적인 가속도 그렇게 크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쪽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일단 여전히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과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계속 어떤 정책을 끌어내겠다라는 쪽에서 과거 대비해서 태양광 중심이던 쪽이 풍력 쪽으로 조금 더 바뀌면서 기대감도 풍력 쪽이 오늘은 좀 더 높은 기대감을 반영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련된 흐름들은 여전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지금 속도를 늦추면 안 된다는 관점들은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올해 실적은 작년 대비 좀 위축됐습니다. 그럼에도 내년 같은 경우는 매출 자체가 한 1,700억대로 5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 또한 600억대로 67% 가까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는 만큼 이런 실적의 변화 기대감들이 여전히 또 오랜만에 작용했다는 관점 쪽에서 지켜보시되 오늘 따라가는 것은 좀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쪽에서 내일부터 이어질 단기 눌림목 쪽에서 흐름들을 계속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은 대명에너지 보고 계시고요. 유창희 대표님은 어떤 종목 마지막까지 보고 계세요? 네, 뭐 비슷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강했었던 쪽이 원전입니다. 좀 수주 소식이 좀 있죠. 이집트 엘다바 관련해가지고 원전 수주 소식이 좀 있었고요. 계속해서 뭐 폴란드 수주 뭐 약간 노이즈는 있었습니다만 잘 진행이 됐고, 이집트 관련해가지고도 수주가 생각했었던 것만큼의 수주가 나오고 있고요. 사우디도 지금 수주 기대감들 있죠. 그러니까 지금 원전을 제일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 지역이 중동 쪽인데, 중동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선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BHA 같은 경우는 좀 반사익을 좀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저는 뭐 에너지 불안이 좀 장기화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원전은 먼저 하락했다가 좀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충분히 어제 오늘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조금 추세가 좀 전환될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